밤이 제법 깊어지고 나서야 이 녀석들이 슬금슬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우리도 함께 밤을 지나가 볼까요? 야쿠시마에서 살펴본 새끼 거북이들의 생태는 우리가 흔히 화면으로 보아오던 그런 장면들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. 이 녀석은 아직 방향 안테나가 작동하지 않은 것 같네요. 아, 불빛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. 가만 놔두어도 알아서들 바다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? 왜 환한 조명을 비추어 주는 걸까? 어쨌든 이 녀석들은 무사히 바다를 만났고 그건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된답니다.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로 가지 않고 풀숲으로 들어온답니다. 바로 이 불빛 때문에. 그렇게 길 잃은 녀석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데 막 태어난 새끼 거북이들은 바다가 부르는 소리보다 빛, 밝은 빛에 먼저 반응한다고 하는군요. 볼까요? 그럼 저 불빛 없애면 될 것 아니겠는가 하시겠지만 이 집엔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원주민의 생활이 있습니다. 새끼 거북이들이 소중하다면 우리들의 일상도 존중해달라. 그래서 가로등을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. 이 녀석들도 운이 좋은 편이죠. 그만 들여다보고 빨리 풀어주시라.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다고 하네요. 네, 라이트를 한번 위에 와 계시되 그러자. 휴대폰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. 그래야 한 녀석도 빠뜨리지 않고 바다 쪽으로 안내할 수 있다. 예예예. 카라카라 늦대 2週間 ぐらい かけて 今 這樣上がってきてる。 모래밭 속에서 새끼 거북이들이 서로 빨리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네요. 사실 이 화면은 3배쯤 속도를 빠르게 해서 보시는 것인데요. 적외선 카메라만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제 색깔을 보여드리지 못해 좀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.